다음은 신한 9월달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일단 면책 감액 없는 2대 진단비가 풍구에도 이번 달 출시가 되었지만 지금 신한 같은 경우는 20일날 판매가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한 통합보험, 신한 원더우먼, 신한 모아드림, 신한 위너스, 신한 든든한 실속보험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핵심 포인트는 바로 보자. 2대 진단비가 9월 20일날 드디어 없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가입하고 내 건강검진 봐도, 오늘 가입하고 내일 진짜 재수없게 뇌질환, 신장질환 봐왔다. 그래도 2대 진단비가 면책 감액 없이 바로 3,000만원. 물론 홍구생명에서 이번 달 나왔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반암 1억까지 감액이 없다. 1년 미만 시에 50%가 없다. 이것도 가장 큰 장점. 그리고 남녀 특정암, 남자는 전립선, 여성은 생식기암, 그리고 소외감, 갑기, 경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문진지 아시겠죠? 자, 9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고당대통 신한에서, 그래서 고혈압, 당뇨 1,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 1,000만원. 하지만 최소보험료가 10만원이에요. 10만원. 차라리 3-4만원으로 한화생명 500. 거의 4만원 정도로.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한화생명. 여기 신한생명도 고혈압, 당뇨 1,000만원 다 좋은데 단점이 뭐다? 단점은 최저보험료가 10만원에서 보험료가 부담돼서 사람들이 많이 가입 안한다. 간병인 3종 한도 업그레이드됐어요. 그래서 간병인 사용 1단 15만원, 간병인 사용 2번 5만원, 간호간병 10만원. 타다는 간호간병이 7만원 밖에 안되지만 간간통, 그래서 간호간병 간간통이 1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 자, 3%부터 100% 질병후유장에도 8,000만원, 롯데도 7,000만원까지 가입이 되죠. 요런 식으로 해서 후유장에도, 그리고 특정 순환기 질환 탑재가 되어서 부정맥 500만원, 신부전 2,000만원, 그 다음에 뇌출혈 5,000만원. 뇌출혈은 뭐 보장받기 힘들죠. 이렇게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여성 특정암이죠. 암은 신한이 저렴하니까 1억 5,000만원까지 여성 특정암, 유방암, 난소암, 자궁암, 특정 생식기암 1억까지 보장되고요. 관리하는 여성암 진단비, 그래서 관리하는 여성암 진단비도 5,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미친 대박이지 않을까. 자, 여성 다빈도 생활 질병 수술비예요. 그래서 100만원, 그래서 여성 다빈도 1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백내장, 손목터널, 하지정맥류, 치해, 노루결석, 요실금, 관절염, 골다공증,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유방이 양성진대물 수술시에 100만원까지, 질병수술비도 최대 350만원, 그래서 질병수술비 순수 30만원, 질병수술비 백내장 대장후유 제외가 170, 상급 종합병원 질병수술비가 150, 요렇게 해서 가입을 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신한 모아 드림 종신보험이죠. 가입 후 5년 이후에 20%씩 5%씩 올라가고, 그 다음에 5년과 7년에 해야 한 금이 5년 시점에서 99%, 10년 시점에서 122%, 그 다음에 7년 시점에서 100%, 10년 시점에서 122%, 그 다음에 여기서 신한 위너스 경영인정기, 이렇게 해서 경영인정기 CO플랜도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신한 든든 실속 종신보험이죠. 그래서 일단 7.5% 할인을 받을 수 있고, 9월 보장자산 3억까지 무진단. 가입 나이는 40세, 뭐 50세, 60세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장자산은 3억까지, 보험료는 35만 8천원 정도, 그 다음에 약 1억 2천만원 정도에 지금 50만원, 60세는 약 이렇게 1억 7,600만원씩 73만 7천원 이렇게 가입하셔도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신한 2대 질병이죠. 2대 질병 같은 경우도 이제 없어져요. 그래서 2대 질병도 일단은 실손보험 유지하던가 1년 이상 신하이나 타사의 동일한 허혈성, 그 다음에 뇌혈관 진단비가 있으셔야 3,000만원씩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보자. 일단은 내열과 허혈성 저렴하긴 해요. 저렴한데 솔직히 비교하면 훈국이랑 비교하면 훈국생명이 더 저렴해요. 훈국생명이 저렴한데 훈국생명도 이대질병 내열과 허혈성 면책 감액기가 없는 게 나왔다 보니까 비교해서 어디 회사가 유리한지 한번 비교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한국인 사망 원 1위 신한라이프 스테디셀러죠. 삭감없는 암진단비. 물론 90일 면책기간이 있어요. 기존에는 90일 면책기간은 없었지만 90일 지나서 바로 보장. 삭감없음률 일반암 1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90일 이후에 정말 건강검진 받다가 재수 없어서 진단받으면 1억씩 진단비가 나온다는 거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삭감없음용 3천만원 뭐 또 남녀 생식기약, 남성은 전립선, 여성은 유방암, 그리고 갑기영제 600만원, 내열과 허혈성 바로 보장용 3천만원 이렇게 가입하셔도 남성은 7만원, 여성은 5만원대에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2대 진단비에 대해서 특정 순환계 질환 특약이 탑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부정맥이죠. I47, 48, 심바세도미 저도 발전성 빈맥, I49, 부정맥 진단받으면 500만원. 1, 3종에 해당되는 질병 진단비 또한 500만원과 협심증 I20 진단받으면 일단 2천만원. 1, 3종에 해당하는 질병 진단 시 1,500만원. 뇌출혈, 솔직히 보장받기 쉽지 않죠? 뇌출혈이나 뇌경색, 여러가지가 있죠. 3종에 해당하는 질병 진단 시 3천만원, 요런 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히 I49 많이 걸리죠? I49, 발전성 빈맥, 심바세도미 조동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신한거 특정 순환계, 특히 손해보험의 N대 수습이라고 하죠? 이게 있었는데 생명보험도 역시 특정 순환계 질환 진단비가 탑재가 되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신한라이프 수습이에요. 신수습이 1호종, 1호종 수술특약, 종수습이. 그래서 질병수습이, 질병수습이 백내장과 대장운종 제외. 이거 빼고 삼성 사재가 100만원째 나왔죠. 상급 종합병원 질병수습이 최대 350만원까지. 이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급 종합병원 질병수습이 350만원 이런 식으로도 매우 큰 장점이 있다. 그래서 질병수습이 오로지 순수하게 30만원, 백내장, 대장운종 제외된 170, 상급종합병원 150, 합이 350까지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상급종합병원 전국에 47곳이죠. 47곳 가던가 일반병원에서 수술했으면 200만원 통 크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고혈압, 당뇨, 대상포진, 통풍. 네, 1000만원 주죠. 하지만 최소 보험료가 10만원. 그래서 이건 다 좋은 건 알겠는데, 보험료가 부담되니까 10만원이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입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 대상포진, 통풍, 1000만원. 네, 그리고 당뇨 6.5 이상, 지금 1000만원 나오고, 대상포진, 통풍은 500만원까지만. 이렇게 나온다는 거, 보험료가 일단은 뭐 여기 보시면 보험료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최저 보험료가 10만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입해도 부담이 된다. 질병보장에도 8천만원, 최대 8천만원 가입해보세요. 지금 바로 설계해 드릴게요. 아셨죠? 네. 질병장애 5천만원 가입시 지적 확인해보시면 역시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5천만원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후유장이 얼마죠? 질병 후유장이 5천만원 가입시 보험료가 이 정도면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신한은 여기까지 할게요. 별 내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2대 진단비가 9월 20일 날 판매가 종료가 될 예정이다.